산이 생각보다 좁진 않아요. 꽤 넓고 수납도 많고. 그런데 조금 이 쇼파가 우리 주방과 이 마루를 너무 좀 분리시켜 놓고 있는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야, 두 분 다 하나 둘 셋 뜨는 겁니다. 어디, 어디부터 봐요? 어디, 일단 눈에 딱 보이는 부분만 보면 돼요. 시선을 보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뜨세요. 지민 씨 TV 어디 갔냐? 뭐? 야, TV 팔아먹었나 봐. 어? 아, 여기 있네. 어머! 그치?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이 쇼파가 뭔지 여기를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쇼파를 옮겼고 텔레비전을 위치를 바꿨습니다. 잠깐만, 원래 이게 어디 있었지? 여기가 이거 남편 방에 있던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이 여기로 왔고요. 이렇게. 어머. 이 TV가 옮길지라고 생각도 못하셨죠? 왜냐면은 예. 아파트의 그 흔한 집 구조가 정말 맞아요. 쇼파? TV. TV. 네. 근데 이게 더 안정적인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여기가 일단은 뻥 뚫려서 완전 넓어지지 않았어요? 일체형이 됐잖아 지금. 네. 아유, 여기 좀 와서 봐봐요, 이렇게. 어? 결혼식 사진도 이렇게, 웨딩 화보도 이렇게 딱 있네. 사진 눈에 띄어. 근데 이 사진 참 잘 나왔는데. 네, 너무 예뻐요. 와, 근데 여기, 이게 네. 남편 방에 있었는데, 네. 뭐가 되게 많았는데 되게. 아, 그리고 걱정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절대 뭘 버리지 않아요. 절대 어디 갔어? 절대 뭘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고객님의 허락 없이면 절대 아무거나 그럼요, 비우지 그럼요. 않습니다. 저희가. 정리의 힘이에요, 이게. 자, 이쪽 방으로 가보실까요? 야, 이건 뭐야, 이거? 그거 이게 집에 있었던 거 몰라요? 어, 이게 뭐지? 집에 있었던 거 몰라요? 네. 오. 어이구. 뭐야?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뭐야? 네, 여기 가보겠습니다. 자, 눈 감으셨어요? 눈이요, 네. 네. 누나도 눈 감어. 누나도 눈 감어. 걱정도 되면서 네. 지금 막 기대가 되고 막 그쵸? 진짜 그럴까요? 네, 진짜 뒤 기다리고 눈 감으세요. 자, 밑에 매트 있어요. 예, 예. 조심하시고 조심 조심. 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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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놀이 공간인데 막 옷하고 장난감하고 막 꽃 막 생필품하고 엄마 거하고 막 다 섞여 있었거든요. 맞아. 수납 공간이 많은데 많아. 부족해. 많은데 부족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도 안 돼. 여기면 돼요? 하나, 둘, 셋, 밥 드세요, 또. 네? 하나, 둘, 셋. 어, 줄이야. 와, 어떡해. 나 눈물 날 것 같다며. 어떡해, 어떡해. 아유, 아유. 아, 주리 씨가 이 눈물 흘리는 진짜. 모습이
이 모든 아이들 키우면서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그 눈물 같아서. 와, 너무 예쁘다. 아, 그래서 되게 저희도 마음이 짠해지네요. 아, 우리 집에 책이 이렇게 많았던가? 야, 야, 그거. 어, 집에 전에 장난감 로봇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이 잘 안 보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누나 기억나? 이 장들이 이게 여기 어디 있었어? 세로로 서 있던 장들 여기에다가 아 이제 근데 그게 너무 높아서 애기한테 위험할 수 있거든. 사실 위에 아슬아슬하게 물건들이 막 있었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좀 있다간 우리 두 살짜리가 이걸 사다리처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서. 아 지금 맞아. 이게 한 계단 하고 막 이렇게 꺼내더라고. 맞아. 우리 첫째도 그럴 때 그렇게 이게 하고. 이렇게 쓰러지기가 쉬워서 아이들 키울 때는 이렇게 옆으로. 장난감을 사이즈가 기가 막혀. 종류별로 다 나눠놨어. 종류별로 그게 아니 그게 네. 됐다고? 어머. 예. 그리고 아이들 나이에 맞게 그리고 우와. 품목에 우와. 맞게. 이거 어떻게 찾았어? 나 이거 부러워. 계속 정리하다 포기했거든. 아 그러셨구나. 예, 저희가 곳곳에 있는 걸 다 찾아서 모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한 바구니씩 꺼내서 놀게 이거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정리했어 이거? 이거 어떻게 했어? 아, 네. 대박. 야 진짜 대박이다. 어 그런 것도 하나 새로 산 게 없어요. 집에 다 있던 거 우리 주리 씨 집에.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자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모아놨어요. 장난감대로.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 있으면 자기네들도 살살 정리할 우와 생기거든요. 로봇은 다 여기 있어. 네.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요. 딱 약속을 하면 돼요. 얘들아, 장난감과 너희들 물건은 요 프레임 안에서 아까 매트를 매트 기준으로 위에서. 딱 이 위에서. 네. 그러면 아이들이 뭐 사실 서랍에 하나씩 넣고 여기 챙챙이 맞아. 안 넣어도 여기 놀이 공간에서만 장난감이 여기만 분리돼도 훨씬 깨끗한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거야. 네.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들이 여기서 마음껏 놀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책 꺼내서 좀 공부하고.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자 편하게 앉아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주리 씨가 원하는 결혼 생활의 모습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유 남편분께서 여기서 TV 보고 있고 TV 보고 막 있는데 막 여기는 아이들은 앞에서 다 보이고 그렇지 다 걱정할 거 없고 막 놀고 이렇게 부엌에서 뭘 하든지 쉽게 뛰어갈 수 있고 맞아 네. 와. 부장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아 맞아 이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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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서 일단 여기는 뭐 바뀔 게 없는데 빈병도 있었잖아 열어보세요 공병 수감 같았는데 네. 야 코트 안 버렸다 야 와 여기도 정리를 했어 와 네. 잔 여기 다 왔다 와. 왜냐면 이 품목별로 카테고리별로 묶어주는 게 정리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주리 씨가 좋아하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넣어놓은 야, 거예요. 야 남대문 주리 센터 같아요. 네. 야 진짜 장난 아니야. 야 너네 집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완전 좋아 보여. 우리 집보다. 아 그리고 주리 씨가 맛있는 것들이 너무 아래 칸에만 있어서 하나 승격했습니다. 어떤 거? 한강이 아래 칸에 있는 걸. 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줘요? 아, 이렇게 놓고 정리가 되면요. 그 다음엔 오히려 비우기가 쉬워요. 맞아. 아, 내가 이거는 좀 없애야겠다 하기도 쉽고 잘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주리야, 너무 잘했다 진짜. 승삼아. 너무 잘했다 진짜. 아니야. 여기서만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가 보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머, 위에 있던 거 다 어디 갔어? 네. 네. 이거 어디 갔지? 잠깐만. 잠깐만. 자, 부엌으로 오겠습니다.
여기가 정리가 안 돼. 제 장소에 갔어요. 창장마다 다 열어줘도 괜찮아요. 열어봐, 네. 열어봐. 오. 네, 컵. 야, 여기 뭐 네. 술잔들. 와. 야, 근데 술잔하고 젖병이 같이 있으니까. 근데... 아휴, 속이 다 시원하다, 진짜. 여기는 아이들이 편하게 먹는 그릇들. 젖병부터 시작해서 이 깨지지 않는 그릇들. 그러니까 여기서 조리해서 반찬은 딱 꺼내서 여기서 담으면 되시는 거예요. 플라스틱. 그리고 냉장고에서 아이들 거 꺼낼 때 최적으로 가깝게 동선을 짜드렸고요. 야, 그냥 넣은 게 아니야. 전문가 진짜 다르다. 네. 이 컵? 어디 있었어요, 이 컵? 다 있었어요. 이 예쁜 것들이 다 가려져 있었거든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예쁜 컵이 많았네. 네. 이거는 여기서 물 따르고 커피하고 할 때 바로바로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쓰네요. 너무 잘 쓰네요. 어떡해. 네, 여기서 바로 물과 관계된, 음료와 관계된. 주리 씨, 소감을 우리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세요. 주리가 너무 놀라서 카메라를 뒤졌어요. 나 이 정도까지 기대 안 했어. 솔직히 어느 정도 기대했어요? 솔직히 한 어느 정도 됐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 가끔 한번 청소업체 불렀을 때 깔끔하게 그냥 정리. 그래. 다들 그 얘기예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저희는 청소업체가 아니고 정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니 나는 남편이 늘 그랬거든요. 사람 좀 쓰라고 나보고 이렇게 뭐 이모님을 쓰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되게 악착같이 그냥 애셋을 하면서 하는데 티가 안 나. 그러니까 해도 해도 티가 안 나니까. 당연하죠. 티가 안 나는데. 어머 세상에. 알지. 날 위해서 이렇게 지금. 네. 왜냐면 사실 지난번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촬영할 때요. 저는 정주리 씨가 지금 한계에 도달했구나.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이 아들 셋을 지금 이렇게까지 잘 키워내기까지 혼자서 정말 그야말로 독박 육아하면서 없는 에너지를 다 쓰고 지금 딱 한계치겠다. 나 진짜 예, 고갈 상태구나가 느껴졌어요. 요즘 애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 어린이집 가방도 제대로 못 챙겨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식판 하나 닦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느껴졌어요. 너무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지금은 뭔가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다시금 애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그 좀 에너지를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만으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사람 좀 쓰라고. 사람 써서 청소 네가 손 못 가는 거는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 뭐 이모님을 부르든. 근데 나는 그 돈도 아까운 거야. 왜냐면은 내가 방송을 안 하고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한 조금만 내가 부지런하면 설거지나 이런 것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빨래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나한테 다들 어떻게 이겨내냐고 하는데 나도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아쨔. 설거지 하기 싫어. 날파리. 밑에도 나 진짜
나 근데 나 처음부터 나 너무 많이 온 것 같아. 아니 이게 너무 주책만 나고. 사연 있는 여자처럼 안 보여. 아니에요. 너무 지금 해. 모든 대한민국의 그래.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그래. 대표하셨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 지금 대표 멋진 엄마 정주리예요. 다른 분들이 딱 방송 봤을 때 정주리 왜 이거 갖다 우울하게 아파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나는 느껴져요. 엄마들이 육아에 힘든 엄마들이 정주리 씨 눈물 보고 같이 눈물 흘릴 것 같아요. 이제는 주방의 마지막 부분. 여기는 그냥 쌓아놓는 애. 그러니까 뭐 애들 과자라든가 뭐 이제 좀 그런 통조림이나 뭐 여러 가지 팬트리 같죠. 근데 작은 그건데 정신이 하나도 없게 이제 돼 있죠 여기. 여기 큰 변화가 하나 있거든요. 뭔지 찾아내 보세요. 우선 정리해서 변화도 있지만 그 외에도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네. 생각했을 때는 주방에서 하이라이트는 이 공간이 아닐까. 뭐요? 봐봐. 네, 뭐. 뭔데? 열어보실까요? 눈 감고 열어서 눈 뜨고. 여기 남편 나오는 거 아니야? 눈 감고. 야, 그러자. 아내가 방금 너무 이벤트인데. 앞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진짜 이제 이벤트인데? 대파를 이렇게 꽉다 맞춰놓고. 진짜 이러면은 야, 완전 이벤트지. 열어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아직 열지 마, 눈 뜨지 마세요. 자, 우리 나래 씨는 하셨어요. 어떡해. 우리 주리 씨 눈 떠보실까요? 어떡해. 하나, 둘, 셋. 야, 이거 어떡해. 자, 야, 이게 변화가 뭔지 아시겠어요? 제일 큰 변화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나 옷방에 있던 오 맞아요. 어? 이게 원래 없던 거라고? 이거 없어 있던 옷방. 그럼 여기에 다른 선반이 있었는데 조금 좀 더 실용성 있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그 너무 웃겼던 게 이 들어가 있는 장이 끝을 잘라낸 것도 아닌데 사이즈가 너무나 맞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막? 그러니까. 아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원래 있던 거 같아 여기. 아이 옷이 잔뜩 막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 아 저 옷방에 있던 거. 네. 와. 야, 야 위에 파스타 면을 다 넣는 거 봐. 아유 세상에 나. 아 뿌듯합니다. 아 뿌듯하다. 이거 지금 이게 있었어요? 네. 예. 이것도 지금 저희가 봉투를 이용한 거거든요. 손잡이 봉투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아를 집어넣구나. 네. 이거 진짜 꿀팁이다. 예. 그리고 약은 약대로 모아드렸고요. 그리고 다 품목별로 이렇게 다 모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냥 내일 먹을 거 없네 하면서 시키지 마시고 그거 먼저 다 드시고 헐거워지면 주문하세요. 장 볼 일이 없어. 이게 내 구석에 있다 보니까 뭐가 남았는지 뭐가 있는지를 맞아요. 까먹다가 어느 날 아 유통기한 지났다 하고 이제 막 버리는 경우가 네.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딱 아시겠죠 뭐가 있는지. 지금 다 보이니까. 네. 다른 집들은 보면서 와 잘했다 했는데 진짜 주린의 집 보면서 우리 집 정리 너무 하고 싶다. 너무 맡기고 싶어. 어떻게 특집 가나요? 백혜 때 우리 집 합시다. 진짜로 제발 좀 해줘요. 백혜 때 우리 집이야. 어때요? 주리 씨 소감 좀. 제 주변에도 유부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제 잘 꾸미고 잘 산다는 그 집보다도 훨씬 내가 네. 깔끔. 아 기쁘다. 진짜 멋진 엄마 정주리 되는 거지. 멋있어. 뭔 놀랍습니다. 나 알겠어. 이거 유지하는 거 알겠어요. 아시겠죠? 알겠어. 맞아. 그래. 자기 자리가 보인다. 맞아.